안녕하세요. 이 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차량, 가성비란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 국산 대형 세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1,000만 원 미만대에서 누릴 수 있는 차량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넓은 공간성, 그리고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국산 대형 세단 중에 정말 디자인 특별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바로 임팔라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95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16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17,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쉐보레 임팔라 3.6 차량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독보적인 디자인에 정말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정말 가성비 있게 누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바로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임팔라 차량 중에서도 또 이 실버 색상, 정말 임팔라의 이 느낌을 잘 살려주는 색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쉐보레 차량들이 이 안에 펄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실버보다도 확실히 더 빛나요. 네, 실버 색상인데도 정말 세련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그릴로 보시면은 3.6만 이 그릴이 들어갑니다. 네, 3.6에 이 그릴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느낌도 전혀 다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트 컨디션까지도 투명도 상당히 좋은 모습에, 지금 전체적으로 앞에 범퍼 컨디션도 매우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도 20인치 휠로 이 3.6만의 전용 휠이 들어가져 있고요. 지금 타이어 컨디션, 네, 손끝이 다 안 들어가요. 한 70% 이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은 이 쉐보레 차량들은 레터링이 옆으로도 들어가거든요. 확실히 더 길쭉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도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 더 남다른 그런 대형 세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지금 매우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외관 컨디션에, 일단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뒤 타이어도 동일하게 손이 끝까지 다 안 들어가요. 약 70% 이상 타이어 컨디션도 충분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팔라 후면부도 정말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임팔라 하면은 트렁크 공간성이 말도 안 되는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렁크부터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네, 이 정도 돼야지 골프백 4개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넓은 사이즈의 공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제가 보기엔 이 차를 이길 만한 차가 많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후방 감시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셔도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외관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되게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 한번 둘러봤거든요. 실내 컨디션도 정말 깨끗이 관리 잘하셨어요. 실내 들어와서 실내 옵션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일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은은하게 들어와가지고 확실히 딱 봤을 때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 컨디션도 이렇게 좋은데, 앞서 말씀드렸죠, 950만원이에요. 동급 중에 가장 저렴한 금액대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가 없습니다. 지금 진동도 거의 안 느껴집니다. 일단 이 차량 옵션들이 꽉 차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옵션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은 둘 다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엔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 그리고 오디오마저도 지금 보스 오디오로, 네, 보스 스피커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예요. 하이패스 카드만 꽂아놓으면 되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뒤로 보시면 투 채널의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순정 디스플레이 창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폰 프로젝션 같은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이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핸들하고 지성까지 연동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 네, 이 부분은 또 이 임팔라만의 특별한 부분이죠. 바로 이렇게, 네, 버튼 하나로 이 밑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플로팅이 돼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지갑 같은 그런 귀중품들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성까지도 만들어놓은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에어컨 켜볼 건데요. 지금 에어컨 컨디션도 상당히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네,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실 건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무선 충전 트레이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기어노브 밑으로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올 여름 많이 덥다고 하거든요.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이 핸들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트립 채널 컨트롤 하시는 버튼들,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이 왼쪽, 요게 이 3.6에만 유일하게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바로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갭 버튼으로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 기능도 들어가 있으면서 이 핸들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레인키핑, 차선 이탈 유지 장치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3.6 차량에만 유일하게 들어가는 이 갭 버튼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이 채 넘지 않는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보이시죠? 무릎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이에요. 제 등치로 앞뒤로 앉아도 무릎이 남을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앞뒤로 타셔도 될 정도로 성인 4명, 그리고 특히나 이 가운데 좌석도 좀 넓게 빠져 있어가지고 5명까지도 충분하게 탈만한 공간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보시면 220V 단자, 네, 이렇게 단자 구멍까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네, 150W까지거든요. 그 150W 이하의 물품들은 사용할 수 있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간성 정말 뛰어나고요. 컨디션도 지금 최강인 이 임팔라 차량, 이제 앞으로 나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총평이어서 엔진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V6 정말 정숙해요. 확실히 부드럽고 확실히 출력감도 좋은 차량입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6기통은 다르죠. 정말 부드러운 컨디션, 정말 출력도 남다른 컨디션을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지금 외관부터 실내까지 컨디션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16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1만 7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쉐보레 임팔라 3.6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컨디션부터 해서 모든 게 완벽하고요. 금액도 완벽해요. 거기에 특히나 이 3.6만에 들어가 있는 옵션, 바로 스마트 크루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저희 요청할때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950만원입니다. 네,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만날 수 있는 차량 중에 최강의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원으로 연락 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를 쪽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업대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